제가 이제 그 의장 접견실에 입장을 하려는데 수색을 하려고 하길래 야당 원내대표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를 수색한 적이 있느냐? 수색했다고 합니다.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? 하니 휴대폰이 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만지고는 바로 몸 전체를 수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간담회 갈수 없다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본회의장에 있으니까 바로 경호부장이라고 하면서 와서 현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. 그런데 현장 직원의 실수라는 게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이미 명단이 나와 있을 테고 앞서 입장한 대법원장, 국회 부의장, 민주당 원내대표, 당대표 다 수색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.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또그 자리에서 곤란한 발언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